네, 굿모닝 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와 골프 유통기업인 골프존커머스가 기업 공개를 전격 철회했습니다. 골프존커머스는 앞서 수요 예측에 실패하자 이에 상장 철회로 방향을 이제 튼 것으로 보이고요.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시장에서 최대 4조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요. 회사 측은 현재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날 장 마감 후 이와 같은 공시에 카카오 게임즈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는데요. 전날 시장에서는 5%가 넘게 하락했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10% 가깝게 거래를 마쳤습니다. 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 들이 전부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요. 이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는 앞서 기업 가치가 이 모회사인 카카오 게임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달하게 되면서 이 무리한 상장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. 이 최근에 향후 IPO를 재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시장에서도 카카오 게임즈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현대제철이 노조 파업의 여파로 당진 제철소의 냉연 공장을 2주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. 이 현대제철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당진 제철소의 냉연 1, 2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건데요. 이 현대제철 4개 지회가 지난달 말부터 이 게릴라식 파업에 들어서면서 이 냉연 강판 생산에 필요한 열혈 강판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. 이 당초 후판과 특수강 그리고 선제 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 현대제철의 노조 파업은 이달 5일에 들어서 이 열연 공장으로까지 확대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. 이 내년 강판은 이 자동차와 가전 제품에 쓰이는 필수 원자재인 만큼 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업계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부가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서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을 늘리고 이 바이오 연료가 되는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이 석유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미래에 이제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건데요. 또 국내 사용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. 따라서 2030년 이 옥수수나 폐플라스틱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을 8%까지 섞은 디젤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. 이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서 이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해서 혼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도 많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시장에서도 바이오 연료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오늘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이 지원책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이 어제 롯데케미칼과 액화석유가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이 공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2,232억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.33%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인데요. 이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까지입니다. 이 전날 이 원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5%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에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강보합으로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. 이원은 국내 2위의 액화석유가스 유통업체인데요. 상반기에는 에너지 대란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었습니다. 어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이익 전략을 채워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와 같은 소식으로 앞으로 이원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도 시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